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앤 아시아 백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민구입니다. 우리 러브앤 아시아 가족 여러분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백정원 아나운서는 그 결혼하면은 네.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세요? 뭐 예쁜 집에 남편이 저를 잘 모시겠죠? 아니에요, 제가 잘해줄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참 아침에 그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일어나서 네. 그 커피 끓이는 냄새와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침대에 딱 누워 있으면은 아침상이 딱 침대 위로 올라오고 어머, 그런 영화잖아요. 네. 현실은 그런데 어때요? 아, 현실은요, 뭐가 올라오긴 올라와요. 뭔데요? 제 아들놈이 올라와서 아빠 일어나세요. 현실은 조금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죠. 예. 근데 보통 그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시댁과의 관계, 이걸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예. 보면은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오죽하면 시월드라는 말이 맞습니다. 유행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시댁 식구들을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특히 시어머니를 남편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거는. 오, 궁금하네요. 어떤 예, 집인지. 도대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길래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만나러 가보시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다빈시 부부의 목소리가 울린다. 많이 하셨다, 당신. 응? 옛날부터. 처음 다 하거든. 네, 지금 사탄이 복가 찍어서 집에 가서 사탄이 복가 하는 게. 내가 아니. 처음부터 더 예뻐거든. 아이고, 웃기네, 아줌마.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다빈시. 쉬는 날이면 가끔 시어머니를 따라 밭일을 나선다. 결혼 생활 6년 만에 대한민국 며느리가 다 됐다. 죽어보라고 마마 이거. 응? 그렇게 죽어보고 그럼 떼보려고 나왔어. 밥 보면 다 돈이에요. 왜냐면 이게 싸먹으면 비싸잖아요. 밭에 우리 가족은 고기만 사면 뭔데요. 야채 다 있고 다음 우리 애는 못 했는데 엄마가 다 했는데 그럼 엄마 고생이 많은가 봐요. 엄마 미안하죠. 밭을 보면 흐뭇하지만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럽다. 아우, 객지 쏴갖고 누구 보고 살았어, 물자기면. 으다가 그식 으태보고. 잘해줘야지. 나는 미늘들 니 너도 다 좋대. 모자가. 며느리 사랑이 넘치는 시어머니가 있어, 다빈 씨는 행복하다. 동 트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인다. 내 삶아서 넣으려고. 며느리 뭐하고요? 자지. 아침 해놨어. 6시 되면 일어나고 6시 못 되면 일어나고. 며느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 준비를 다 해놓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옛날하고 틀리지. 옛날 울들 때 오고 살 때 머리 담배 묻혔으니까. 오, 신식 시어머님이시네. 사실 늦잠을 잤다고 하기엔 이른 시간.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눈치 보이게 마련이지만 다빈 씨네는 예외다. 우리는 시집 잘 왔어요. 시집 잘 왔다고 해야지. 여기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 엄마처럼 해주었으니까 우리 엄마 저 마음이 좀 엄마 좋은가봐 마음이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다는 남편들이 많지만 승기 씨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 안녕히 계셨어요. 다빈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한동안 고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없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